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4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5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의 글에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laughs>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봅니다. 이, 이 말씀은, 말씀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브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하게서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요호와께생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았습니다 오늘 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오늘은 우리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지고요. 또 추수감사 예배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애를 전체를 놓고 인도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안다면은,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지느냐, 그게 따라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담겨지느냐 따라서 뭐든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저와 연원해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축복된 비밀들을 날마다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지난주에 수요일 날좀 만나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해 동안에 자기가 말씀 받으면서 주일날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녹취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네, 주선주선 내놓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일날 매주마다 전달되어진 메시지 속에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지금 월요일날 또 보면은 우리 건찰님들이 모일 때 보면은 건찰 분들이 자기 구역 안에 어르신들 위해서 수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 특별히 한 분은 제가 이렇게 월요일날 건찰에 인도하기 위서 오다 보니까 건찰님 한 분이 그렇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간단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위해서 그 성경 구절, 나오는 구절들다 이렇게 쓸수 있도록 이제 어르신이 눈도 안 좋고 하니까 자기 구역 안에 어르신들 돕는 차원에서 큰 종의 A4용지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매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적어가면서 말씀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 또한 저한테 그 코팅으로 된 말씀을 쭉 내어놓으시면서 목사님 지난 한해 동안에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한 10년 정도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도 있고 심리적인 노동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말로 나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심리적인 노동으로 말미암 오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이분들은 두네 분이 매일 사람들 만나서 안 좋은 소리만 늘 듣다 보니까 그를자리에요안 좋은 소리만 늘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안 좋은 것들이 자기 몸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 요 그리고 두통이 오죠. 두통 올 때마다 1, 2, 9에 실려가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서도 변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밤에도 이제 밤에 늘 입이 뭔가 당기니까 야식을 하게 되고, 그로 말해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뭔가 자극적인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자극적인 음식들 자꾸 먹다 보니까 몸도 상해지고 아 이래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두네 분이 다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 있음을 보자 해서 결단하면서 그때부터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하 주일날 이렇게 선포되어질 말씀 속에서 성경 구절 나가는 그 부분들을 이분이 다 찾아가지고 직접 타이프 채가지고 녹취를 다 해가지고 그걸 코팅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틈틈이 시간만 나면은 그 말씀을 계속 읽어요. 다른 건안 하고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제목을 딱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하고 나면은 말씀 붙잡고 또 찬양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찬양 붙잡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서 하루에 한 100번은 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요 어떨 때 제가 설교한 부분을 봐도 성경 구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억수로 많이 들어갈 때 있는데 그 구절 그대로 가지고 또 말씀 정리하고 또 읽고 하는데 하루에 100번은 시간만 나면은 그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 거죠. 그리고 부부가 그나마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힘을 얻으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에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닌데,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닌데, 뭔가 모르는 한 주신 평안함이 자기 속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진다면 한 주간의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하루의 삶이 능력 있게 힘 있는 삶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의 흐름들을 붙잡으면서 주일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주일에 주신 말씀들, 아니, 성경구절 다 정리해서 안 외워도 괜찮아요. 주일날 주신 핵심적인 성경구절 하나라도 여러분 붙잡고,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두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없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옳고 또 틀린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오는 깊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있든지간에. 어떤 환경을 대하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붙잡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 있게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왜 말씀을 붙잡아야 하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서 중요한 언약들을 오늘 또 붙잡고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 기계를 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은 문제가 크게 보이고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 속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들이 흔들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부렸다는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절대로 흔들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리한 순간마다 의도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확신. 첫 번째가 주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모든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하심인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 그 걸음들을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어떤 시험 앞에도 그 겪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데 중량은 먼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생명에 뜨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선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흔들리고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라 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셨다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44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힘내서 왔어요? 어떤 문제를 당해서 왔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런 그래 내가 신앙생활에서 을했 나름대로 뭔가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왔던지간에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수 없다라는 거. 돈을 주고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은 들안않 나도 그 순간에 올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오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잊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의 65절 읽절안 않았습니다. 65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름으로 전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올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엽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가 잘 살아야지. 예잘 살아죠. 야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재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에 선택받은 우리가 어느 날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올수 없다고 했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 그 사실 할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기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정했다 했어. 언제? 여러분, 창세절에 있을 때. 미리 정했다. 정하신 그들을 뭐요?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어렵다 하셨다.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된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로 알려면 아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셨다는 사실. 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미 영원까지 확보가 된 사람들입니다. 확신합니까? 영원 천국까지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순간에 이미 영원까지 이미 보장된 것이고. 그 보장된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살면서 누리며 살다가 보장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6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요.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요. 6월절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라면은 그리고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라면은 수장절은 뭐냐? 우리 인생의 결론의 축복을 말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축복은 뭡니까? 천국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늘 보자가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의 은약인 보자의 축복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인이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다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 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시작하면서 끝이에 이게 영원까지 보장받은 축복의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읽진 지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보면은 많은 사람 예수님을 떠나 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말씀했어요. 6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68절, 69절에 본말씀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6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했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 지식 가지고 있다 해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똑똑하다 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가하심으로 그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그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셨다라는 사실. 날마다 그 사실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으만 뒤에 64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결국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6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7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아야 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열두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가론 유다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아니 부활을 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따라다니는데 3년 동안 똑같이 따라다녔는데 믿는 척은 했지만 은 그러나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니라가롯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믿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믿어진다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마누랩면트도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들을 때그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고 믿어진다 그 자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확신 가져도 됩니다. 절대 선택받지 못한 자는 올 수도 없어요. 말씀을 받아도 안 들리게 돼 있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리스도 말미아 선택 안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기를 주해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왜냐?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무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생그 생명 영원한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라야 우리에게 있는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7절, 48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죽음과 사탄과 저주 건세가 없는 상태를 영생이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말은 죽음이 아닌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는데,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48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약에 가면서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 그것을 먹고는 죽었지만 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 안에 모든 것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명 이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죽음과 죄와 죽음의 건세를 잡은 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그 예수 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단순히 알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죽음의 문제 속에 우리도 사로잡히게 돼요. 해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서 해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근세 속에서 우리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어마한 그 축복의 빔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죄의 근세 아래 끌려가요. 그 부분은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중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자기도 원치 않게 제의의 건살에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리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정말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재앙의 문제가 끝나요. 그래야 만 사단의 권세가 끝나요. 그래야 지옥의 권세가 끝나게 돼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에 해방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딴건 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주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발판 삼고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힘이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될때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세요. 여러분 배경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따라갈 수밖에 현장을 따라갈 수밖에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날마다 누려가는 그 축복의 기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57절 한번 보세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세상 끝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뭔가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세 누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축복만 누리면 세상을 정복하는 그저한 은혜의 역사들이 정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을 마, 먹고 마시게 될때 영생을 가졌다라고 56절 54절에서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찬식에 대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얼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의 문제, 창세의 3장 문제를 끝내신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에 대하면서 함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그 은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예식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그기에 확신 가지게 되는 은혜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은혜 방편으로 주셨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 성례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성찬에 대할 때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확신과 확정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찬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살을 기념해서 떡을 입에 넣잖아요 피를 기념해서 잔을 받을 때 그게 우리 입속에 들어가면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어요. 그런데 또좀 진보적인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그냥 기념으로 떡, 잔, 기념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라 했으니까 기념이다. 그렇게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갈비는 뭐라 했느냐? 주의찍기신 살을 기념해 떡을 대할 때에.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자네에 대할 때에 각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임지하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행사들이 오늘 땅떡과 자네에 대할 때 확인되어짐으로 그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풍성하게 누려짐으로 세상 어떤 현장에 있든지간에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날마다 붙잡기를 바래요.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60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자 중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혹시나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잡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담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떠나버리게 되고, 다시 말해, 말씀에 떠난다는 것은 예수를 떠나버리게 돼요. 예수 없이 살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를 떠나 산다. 그래서 시큰 고통 당하고 시큰 고생하다가 결국 전부여지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지만 여러분 삶의 형통함이 일어나요.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심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10편, 119편, 1 1절에 보면은 다위스고에 있죠. 범죄치 아니하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범죄치 아니하여. 아니하리하 아니, 아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했어 10편 1편 2절에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했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형통한 길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묵상 속에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스 2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베드로전스 1장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스 1장입니다 1장 24절, 25절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영원히 있는 은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장 1절, 이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절 보세요. 같이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때에이 말씀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자라게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담대에 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 마음들로 나감으로 말암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갓난아이처럼 그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신앙이 성장해서 한 시대 앞에 정인들로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심면이 말이구나. 이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죄로 추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살려니까 고생하여,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요. 수고는 수고로 대하려고요 오히려 성도들 앞에, 많은 세상 앞에, 불신자, 실패하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바다 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로 사는 자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룰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